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조기 폐장이 되고 내일 아예 휴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증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P는 뭐 올해 33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최근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이 좀 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뭐 S&P500이 어떻게 될까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보자면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제 금리가 제법 하락을 하면서 S&P500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S&P500에 대한 어떤 이 센시티비티라고 하나요? 금리의 민감도를 좀 들여다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만약 금리가 떨어져 주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S&P500 상승 여력은 뭐 거의 없다라고 나옵니다. 네. 적정한 가치가 한 5,5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떨어져 주니까 네. 그리고 또 연말까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봤었을 때 한 4%까지 떨어진다면 올해 연말까지 5,800포인트는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뭐 워낙 상반기에 강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도 강할 수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금리가 좀 간밤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기조 연결된다면 연말까지 S&P500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분위기 이렇지 않았거든요. 트럼프의 논란 가슴이 사실 파월로 인해서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에 연출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장단기 금리차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까요? 네, 한번 그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의 이 스프레드라고 얘기하죠. 가파르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트럼프의 발언이 좀 세죠. 뭐 심지어 연준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엄청난 재정을 풀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면은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2016년 때에 재정 부양책을 많이 썼었을 때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 올려주시면 그만큼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장단기 금리차가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네. 만약에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장단기 금리 차의 그 추이가 빨리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쨌든 부양 정책과 재정 정책과 또 통화 정책 이런 모든 부분은 네. 좀 적절하게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 워낙 과감한 정책을 많이 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너무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또한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려로 작용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트럼프발 금리가 인상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롬 파월이 현재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 뭐 디스인플레이션 상태다라는 식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금 좀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런 연준의 기조라면 당장 9월에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금요일 날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가 됐죠. 네. 숫자가 5월달 숫자가 2.6%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살짝 올라갈 때 이때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이겠죠. 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6%가 나왔고 전달 동기 대비해서 전달 대비해서는 0%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또
내년 3월까지는 2%까지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여러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 숫자가 이제 2%대로 수렴할 거다. 앞으로 뭐 1년, 2년 안에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리고 2에서 3% 사이에 박스권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 5.5%의 금리는 좀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페드와치를 들여다보시면은 올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60% 이상이고요. 11월 달에는 뭐 거의 확정적이다가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네. 예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까지는 하락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함께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인플레와 금리의 최대 변수가 이제 트럼프로 꼽히고 있거든요.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변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어떻게 면준 없애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법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인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죠. 금리를 좀 인하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점차적으로 좀 떨어져 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재정을 너무 많이 써서 금리가 많이 치솟을 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정이 워낙 적자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또 그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추세는 트럼프는 부양 정책을 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러면은 금리는 떨어질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 확인해 봤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게 또 고용 쪽의 데이터였거든요. 오늘 또 발표된 거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6월 미국 안에서 신규 일자리 수는 줄었고 또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늘어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뚜렷한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로 확인해도 될까요? 네, 뭐 냉각이라기보다는 네. 뭐 점차적인 어떤 하락 추세 그리고 안정적인 추세로 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고용 시장에 있어서 지금 숫자가 보시면은 이제 신규 고용이 뭐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18만 건 이상이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안정적인 어떤 이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않는 숫자는 15만 미만인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한 3%대 이상, 4%대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것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지표 다시 한번 또 올려 주시면은 지금 예측치가 18만 9천 명이니까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실업률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죠. 현재 상황에서는 4%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 연준이 예상하고 있었던 거는 연말까지 4%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한 4.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뭐 경제 위기를 가져다 주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조금 이 고용 시장을 조금 더 쿨다운 하는 정도,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은 1.5% 정도는 고용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플레 쪽에서도 고용 쪽에서도 일단 금리에는 좀 친화적인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 기대에 앞서서 더 큰 이슈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리스크 증시에 어느 정도의 또 부담으로 작용이 될지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을 놓고 투자 전략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이번에 있었던 대선 토론 이후에 네. 예, 바이든 교체설까지 나오고 그쵸. 지금 이 현재 상황에 괴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와 바이든 정책에 있어서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지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에너지라든지 금융정책이라든지 방산 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IRA 정책 이런 쪽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통에너지와 금융정책 이런 쪽은요. 네.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밸류에이션상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를 봤었을 때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이게 마지막 끝물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너무 많은 부양 정책을 폈었을 때 이게 굉장히 나중에 안 좋은 후폭풍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거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부양 정책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공통으로 나와 있는 AI 쪽 그리고 또 전력 관련 인프라 쪽입니다. 그리고 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관련해서 미국 쪽으로 공장을 가지고 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AI 관련주는 IT 업종이겠고 또 여러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어제도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와 바이든 이 한 명 한 명에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쪽의 이슈로 조금 시선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앞서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통해서 확인을 해보긴 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긍정적으로 나와주겠죠? 네.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에 대해서 뭐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만 하고 네. 예,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매력도가 상당히 지금 저희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AI 사이클에 있어서는 계속 이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인도 대수의 숫자가 나왔죠. 이 숫자가 워낙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바닥을 다지고 있고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AI에 있어서의 확장 사이클 때문에 그렇고요. 그 테슬라라는 기업은 점차적으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게 자율주행이 될 거고요. 또 로봇 산업도 지금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AI 산업 전망 아래에서 AI 가상현실 산업 자동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선두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산업과 이런 선두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운데서는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인 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실적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AI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AI 칩 수요 그리고 또 반도체 기업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지금 도표로 나오고 있는 것은 전 세계 AI 칩 시장 수익 부분인데요. 네. 지금 2023년 대비해서 2025년은 거의 뭐 더블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 관련돼서 HBM을 납품을 하고 있죠. 거의 시장 점유율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워낙 두드러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쫓아오는 그런 추세이죠. 네. 기대하는 것은 삼성전자도 이제 HBM을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AI 사이클은 진행형이고요. 이제 뭐 1에서 100으로 본다면 한 30 정도 온 거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또 한국의 반도체 산업들도 주가가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AI 사이클 이제 초입부에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 다분하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